예, 정치권의 복잡한 문제들 시원시원하게 또 알기 쉽게 예,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6개월이 돼서요. 또 한번 짚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진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지지율이 20% 후반대로 떨어진 다음에 최근에 조금씩 상승 무드예요. 한국갤럽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로 긍정평가가 좀 소폭 상승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좀 다행스럽게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집권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최근에 이제 이 지지율 변화를 보면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특히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이번 화물연대 이 파업에 관련해가지고 해서 예.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소 지지도가 오르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하, 대통령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밤에 올렸던 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어떤 모습이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강경한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제 파업에 대해서. 예.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는 별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현재로서는 하여튼 일반 국민들이 그 파업으로 인해서 최근에 지금 주유소 같은 데서도 기름이 동이 났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표시를 국민들이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주유소에 보면 그 경향신문 오늘 보도에 보면 이제 휘발유나 경유 품절을 겪는 일선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이다라고 정확하게 명기해 달라고 정부가 또 요청했다고 해요. 네. 아니 그 외모 명기하든지 안 하든지 국민이 다 아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 저 탱크롤리가 제대로 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기름이 운반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그거 뭐 명기하나 안 명기하나 국민이 다 안다고요. 지금 뭐 대 한국의 일반 소위 국민들이 뭐 정보에 대해서 정확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는 보질 않네. 근데 이제 위원장님 책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중반에 긍정평가 지지율이 54%였는데 지금은 약 30% 초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정 운영 동력이 너무 적은 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있어서 여론에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난 부정적이라고 봐요. 예. 특히 뭐 긍정적인 여론은 30%대가 된다고 그러지만 예. 부정적인 여론이 60%라는 건 그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푸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라는 거를 제대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 집권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는 것이 난 문제인 것 같아. 문제를 문제로 인식 안 하고 있다.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이거 무슨 답이 나올 텐데 예. 전혀 그런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 최근에 지금 보면은 저희 이태원 참사 그 참사 사태 문제 같은 것도 그것도 지금 책임 소재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안 생각하니까 지금 풀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뭐 특수본에서 수사한다고 그러지만 예. 뭐 전부 경찰들 관련된 사람들 수사 이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누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담당하는 분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정부에. 국민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치권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문제나 그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실에 정확히 메시지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무슨 뭐 장관 하나가 소위 경질이 된다고 해서 뭐 뚝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런 착각을 갖다 하는 것 같은데. 정권의 뚝이 무너진다는 착각. 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정부 운영원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지난 74년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좀 제대로 좀 돌이켜볼 것 같으면은 예. 이런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했을 때의 정치적인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아마 나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장관이 먼저 결단을 하고 대통령님 제가 물러서겠습니다라고 이제 못 이기면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라도 해결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행안부 장관께서는 경찰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취한 책임을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대국민에 대한 책임뿐이 아니라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자기가 결단을 제대로 해야만이 임명권자가 자유롭게 판단을 갖다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 결단을 안 하니까 지금 이 사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이 결단을 안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일단은 장관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지 대통령이 거의 판단을 할 텐데 예. 장관 스스로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 퇴진한 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라고 대통령에게 말을 했더니 대통령이 무슨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냐라고 이제 대통령이 역정을 내셔가지고 아, 그거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소리지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는 예. 전반적인 상황을 갖다가 생각을 할 적에 예. 이게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해야 될 결단은 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끝까지 관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 끝까지 관찰하려고. 예, 그렇지 않고서 무슨 참모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정권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나중에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예. 후회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중에. 예. 나중에 괜히 이런 문제로 인해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해가지고 해서 좋지 못한 정치 상황이 전개가 됐을 적에 그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화가 많이 내셔가지고 참모들이 이제 직원을 못 한다는 얘기까지 아니, 나옵니다. 그 뭐 대통령의 성격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대통령은 좀 여유를 갖고 참는 모습을 보셔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예. 그 대통령이 즉흥적인 자꾸 반응을 보이면은 별로 그렇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최근에 사실은 뭐 이 이거 문화방송 기자 사태로 인해서 MBC 기자 사태 예. 도어스텝 같은 걸 안 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반응이 좋은지도 몰라요. 아 오히려 도어스태핑 안 하니까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저 오래 못할 거야 하셨는데. 네, 내가 그래도 그 어느 때인가는 본인 스스로가 공안들 거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 일각에서는. 울고 싶은 사람 그 뺨을 때려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MBC 기자가 그렇게 좀 약간 논란 일으켜서 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확실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나는 그러니까 뭐 그 기자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예. 대통령이 그렇게 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촉발됐든 안 됐든 안 하게 된 건 잘 된 거다. 내가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그 대안적 논의로 라이브 스튜디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국민과 소통할 수 모르죠.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 그거야 뭐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모아가지고서 예. 뭐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서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나 도스팅팀 준등은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옛날에 저기 이명박 대통령도 그 매주 라디오 방송하지 않았나요? 예, 그 이제 KBS 라디오에서 예, 예, 예. 뭐 국민과의 대화 같은 형식으로.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통령의 그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고 약간은 긍정적 평가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은 노동 문제에 관심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노동법 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이 정권 퇴진 운동이라 생각한다는 해석도 있고 그래서 또 원희룡 장관이 더욱더 대응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아니 나는가 보기에 무슨 화물연대 파업이 정권 퇴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굴고 갑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에 뭐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2020년대 만들어진 안전운임법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안전운임법이라는 게 당시에 소위 수출입 화물을 수송하는 그렇습니다. 쪽하고 시멘트업에 관련해가지고 그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예. 그거를 3년 소위 시한법으로다가 일몰제로 예,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이 화물연대 쪽에서는 그거를 상시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예. 거기에 화물연대에 가입해도 하지도 않은 일반 운수업자가 한 40% 가까이 합세를 해가지고서 예. 지금 마치 노조가 이 스트라이크하는 식으로다가 지금 파업을 갖다 전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노사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정부가 이런 안전 운임 안전 이런 법을 갖다 만들었으면은 예. 시한부 3년을 만들었으면 그동안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소기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거를 예. 분명히 예, 분석을 해가지고서 사전적인 대처를 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와서 급하게 흘러니까 타협이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지만 업무 개시 명령 그 자체 가지고서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은 민주노총은 민폐노총이다. 민폐다. 그리고 화물연대와의 대화 중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거는 해법이 안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헛소리가 아니에요. 할 어? 소리가 아니다. 무슨 뭐 민노총은 민폐고 뭐 이런 얘기를 정치인이 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분배 투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데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이 파업하고 있는 운송업자들이 보면은 참 잠도 몇 시간 안 자고서 열심히 해봐야 한 달에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것이 한 200만 원 내지 250만 원밖에 예.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하여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예, 노사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기본적으로 전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예, 부정적인 이미지만 자꾸 발산해 갖다 시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양극화 문제라는 것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봤을 적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 소득 분배가 비교적 잘 된 기간이 언제냐면은 87년서부터 92년 사이에요. 예. 그때가 언제냐면은 민주화로 인해 가지고서 노조 활동이 제일 활발할 때가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예. 노조의 기능이 없으면은 소득 분배라는 것은 근로자의 유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4%밖에 담당하지 않는 강성 노조이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전위대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는 민주노총은 대화할 수 없는 상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그러나, 같은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강제로 해산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요구를 허기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가 노력을 해줘야지. 예. 그걸 안고 맹목적으로 너는 나의 적이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풀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노조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니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서 대통령실은 아니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지. 그게 꼭 장기적으로 그게 좋은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지금 국회 얘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죠. 왜냐하면 예.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까? 문제를 보지 못한다. 그게 이제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문제인데 예. 이건 야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해임 건의안을 내고 뭐 탄핵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걸? 뭐 야당의 기능으로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임안 같은 건 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야당이 해임안을 내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거를 조치를 취했어야죠. 여당이 예, 국민 정부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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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지만
이 여당이 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대통령 얼굴을 쳐다보고서 감히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여당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당이 대통령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나는 그렇다고 봐요.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이 한 말씀 오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 여당의 풍토예요. 아, 그 최근에 이제 관저 정치도 화제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지도부 만나기 전에 그 윤핵관 4인방 권성동, 장재원, 이철규, 윤환홍 의원 부부 동반 모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지도부 만나기 전에 윤핵관끼리 만난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아, 그거는 나는 시비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 뭐 당연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서부터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많이 듣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자연적으로 뭐 저 그 사람들하고 먼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뭐 잘못했다고는 시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뭐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전당대회 시기를 2말 3초, 2월 말 3월 초로 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조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네.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 예. 집권 여당이 사실은 비대위 체제를 가져간다는 것도 불상사나운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난 별로 의의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예. 왜 거기서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개인적으로 저희 정진석 비대위원장 보고 예. 하여튼 지금 비대위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전당대회 빨리 해가지고서 당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럼 대통령이 당무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당무에 관심을 가지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시는 분들은 보면은 당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당에 아무런 관련도 없었던 분이 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입당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사실은 내가 바라기에는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국가를 좀 정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당에 자꾸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별로 결과적으로 나는 좋다고 보질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통령께서 이제 당내에서 본인하고 좀 잘 통하고 본인에게 좀 충성스럽게 할 사람들을 자주 찾으시는 눈치던데 뭐 윤핵관뿐만 아니라. 근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 순간적으로 만나본다고 그래서 그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어요. 그 위원장님이 측근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뭐 그 기본적으로 측근 정치를 해가지고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래도 좀 뭔가 옆에서 말하는 사람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권력자의 속성 아닐까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권이 안정이 되고 하나의 정부라는 조직도 안정적으로 갈라갈 것 같으면 예. 일사불란하면 안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일사불란하면 거기 사실은 거기에 반대 의견도 있고 아하. 거기에서 좀 토론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그저 이 반대가 없는 조직이라고 보는 것은 그 안정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조직은 안정된 조직이 아니다. 아하, 반대 목소리 나와야 된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보문이 발족됐습니다. 예, 이제 의원들끼리 민들레란 이름을 국민 공감으로 바꿨고 이제 65명의 의원이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친윤계 의원들이 결집을 해서 차기 이제 전당대회를 위한 새 모으기 아니냐 이런. 관심도 받고 있어요. 이런 공부 모임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공부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글쎄 무슨 의원들 공부 모임이라는 게 다 웃기는 모임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무슨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공부는 웃기는 모임. 공부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어제 그 말씀드리고 네? 어제 웃기는 모임이라고 말씀했는데 처음에는 공부하는 척하다가 이제 다 네. 말아버리고 하는 거지. 말아버리고 이게 뭔 그래요? 처음에는 공부 모임이라고 해서 많이 모였다가 예. 시간이 감에 따라서 참석하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회에 있어서의 공부 모임. 지금까지 양태라고 난 봐요. 그렇군요. 그래도 본인은 진짜 공부할 거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미래와 위원장님 같은 분 모셔갖고 또 아침에 막 강의 듣지 않습니까? 네, 뭐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 아 솔직한 모임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장재원 의원도 지금 이제
다시 이 민들레에 참여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아, 그래서 당권에 관심인 권선동 의원도 다시 이제 가까워지기 위해서 장제원 의원과 소통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제원 권선동 연대가 현실화된다면 이게 또 차기 전당대회 구도에 중요한 친윤 그룹의 핵심이 그러니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뭐 국민의힘에서 근 12개월 동안 비대위 그, 예, 그렇죠. 위원장을 하면서 예. 대통령 소위 선거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하고 들어가서 예.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고 나온 사람인데 예. 내가 사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 권고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 네 편, 내 편을 갖다가 갈라가지고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친윤, 비윤. 네. 지금 사실은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을 수 있느냐. 아하. 그러기 위해서 당을 어떤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을 시켜서 해야지. 예. 그리고 가서 2024년 총선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총선 구도의 제일 중요한 건 수도권이다. 이제 수도권에 있는 각 지역 사람들이 그 의견이 또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도권 공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도권을 이기지 못하는 정당은 국회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행태는 보면 수도권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언론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니 국민의힘에 수도권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뭐 총선을 어떻게 그때는 게 나는 저 예. 총선을 위해서 수도권이 전부 앞에서 120몇 석인가 되는데 예. 거기에서 다수를 차지 못하고 지난번 저 21대 총선에서 예. 서울에서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7석 당선했어요. 예. 뭐 전부 앞에서 15명이 수도권에서 15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의회를 갖다가 야당하게 뺏기게 되게 됐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해서 다시 만회를 할 거냐 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다 지금 국민의힘이 기울여야 할 최대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원장님 현실은요. 제가 이제 특히나 방송 같은 데 다니면서 원외 지역위원장들 수도권에 많이 만나보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뭔가 좀 더 국민들 눈치를 보고 중도층 눈치를 보고 쓴소리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약간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다음번 공천을 받을 수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예를 들어서 뭐 도봉에 있는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 자주 출연하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건실하게 잘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의 이미지거든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배신자 낙인을 찍어가지고서 공천을 안 해주면은 그 지역은 포기한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수도권은 다 원외 지역 위원장들인데 이 사람이 당내에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그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도권의 원외 위원장들은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예. 내가 득표를 많이 해서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력 이외에 다른 큰 영향을 받을 소위 가능성이 없어요. 그 각자 도생의 예. 우산을 쳐줄 당대표로 적임자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거론된 후보가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조경태, 윤상현, 권성동 의원 정도인데 지금 여론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룰을 당원 투표 반영비를 현행 70%에서 90% 늘린다. 여론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발상을 한 게 참 예. 우둔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우둔한 발상이다. 네. 지금 그렇다고 해 그러면 표는 일반 국민이 찍는 건데 예. 무슨 총선에서 당원들끼리만 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당원들끼리만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을 추려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외부에 여론조사를 갖다 예, 해가지고서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그러면 일반 국민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지금 엄격하게 볼 것 같으면 지금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5% 가까이 됩니다. 예, 무당층이 45%. 그 사람들의 향배가 어떻다는 것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자 우리끼리 당 우리 당끼리 해서 우리 하겠단 말이야. 그런데 국민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논리는 아니 우리 당 대표인데 당원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국민들 의견이 중요하냐?
우리 당 대표라지만 예. 우리 당만 가지고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야, 제 얘기 아니면 국민의힘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제 그 답답해진 거가 예, 뭐냐면은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 지금 지지율이 지금 나오는 후보가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딱히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의 대표성을 가진 아, 각자가, 이런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아, 각자가 다 친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유승민 의원 빼고 유승민 전 의원 예. 빼고 예.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제 그 사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친윤인가? 확실히 우리 사람인가? 못 믿으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래도 믿을 사람 있는 사람 한동호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 빨리 차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한동호 장관을 차출하든지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하든지 예. 중요한 거는 결국은 24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제 책 쓰고 있는데요. 최근 조금씩 SNS를 하면서 언론 보도에 본인에게 잘못된 보도 나오면 계속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원들과 이제 온라인 소통 공간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지금 저 징계를 저 내년 1월 달까지 받아 있는데 당원권 정지. 예예. 예. 뭐 당 활동을 하기가 쉽겠어요? 그 사람들 만나고 이제 전국적으로 아니,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시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야 뭐 어떻게 막을 수 없겠지만. 예. 근데 사법 처벌 문제도 아직 남아 있어서요. 추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은 내후년에 총선에 국민의힘 달고 나와서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일 텐데 그 목표로 잘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천을 주겠냐. 노원병에. 노원병에. 내가 보기에는. 노원병에 누구를 갖다 놔도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지금 버티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대표 자체가 스스로가 나간다고 해서 꼭 단성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거는 뭐 당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지금으로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이 의중이나 태도로 보면.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글쎄, 그 사실은 그게 그렇게 그때가 되면은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해창 당시 전 총리를 갖다가 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불러가지고서 선거를 맺기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게 상황이 급박하게 될 것 같으면은 뭐를 어떻게 될 거는 지금 내년 말쯤 되면 상황이 나타날 거 봐요. 지금서부터 봤을 적에 지금 저 이달 지나갈 것 같으면 이제 내년 23년 될 것 같으면 예. 이제 국회의원 선거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내년에 되면 이제 각종 여론조사도 나오고 오늘 저희 갤럽에서 보면 볼 것 같으면 야당이 더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여론조사도 나왔던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최종적으로 접하게 될 것 같으면 내년 말쯤 가서 굉장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30%대로 가게 되면 대통령 탈당이라는 요구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니 탈당 얘기라는 건 그건 모르겠는데 예. 과거에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예. 대통령 사진이나 대통령 얼굴을 선거에 쓸 수가 없어 출마하려고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누구의 비서관,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다. 네. 이걸 후보 주요 양력으로 내세우는 분이 있었는데 지지율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으로선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가 있지만 아하. 예를 들어서 내년 말쯤 돼가지고서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 닥치는데 예. 전혀 전망이 안 보이면은 무슨 수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가서는 뭐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서 선거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봐. 예, 그 좀 전에 아 어쨌든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다가올 총선을 승리로 이끌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된다. 그렇지,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 자기네들이 그 판단해 봐야지. 아 위원장님 보실 때는 지금 있습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서로 다 뭐 별로
비슷비슷한데. 네. 비슷비슷합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뭐 꼭 무슨 친윤이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부작용이 클 것이다. 위원장님, 2016년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취하에서 치르던 16년 선거 다시 돌이켜보면요. 그러니까 300명의 얼렁뚱땅 여당 의원들을 뽑느니 진실한 박근혜 사람 100명이 났다 이런 생각으로 공천을 했다는. 그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국회라는 게 숫자로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건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왜 탄핵을 받게 되느냐. 여소야다가 돼버렸기 때문에 탄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보면은 야당이 국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면 그 정권이 다 실패를 했어요. 아하. 자유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민정당도 그렇고 예. 어? 카울명은 지금은 정권이 시작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를 갖다가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생각할 적에 아, 지금은 이미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예.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지금 다수당이 못한다면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뭐라는 걸 갖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측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예. 대통령 시절에 친박 100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지금 뭐 친윤 100명만 있으면 된다. 그거까지 되겠어요? 근데 저희 짧은 식견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에 계신 분들은 더 이렇게 친밀한 사람들만 자칫 넓히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저희 오늘이 예산 마지막 하는 날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산 내년 예산도 지금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느냐.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게 바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여소야대 자체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현재. 7619님이 위원장님 그러면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못한다면 그 또다시 정권은 뭐 실패는 물론 탄핵 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말씀. 뭐 탄핵이라고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야당이 2024년에 또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여소야대 되면 뭐 나머지 3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군요. 자,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판 인터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랜만에 만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로 인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도를 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근데 뭐가 도를 넘는 거지?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정보를 받았는데 이전 정부와 다르게 다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뭐 같은 정보를 받았는데도 그게 잘못된 정보를 바꿔서 결심을 했으면은 그 잘못된 거지 뭐. 아, 그런가요? 아, 당연히 아, 최종 거죠.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처벌을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 문 전 대통령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제 그 적절성이 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 문 전 대통령 직접 입장을 표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한 것이었나요? 글쎄요. 난 꼭 본인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서해 그 사건과 관련이 돼가지고서 예. 법정에 설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예. 근데 이제 수사가 결국에는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보복 수사, 보복 정치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 사실은 이제 민주당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예. 그 사람들도 지금 지나간 정권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해가지고서 거기에 밀착을 안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슨 뭐 꼭 자기네들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갖다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 그 당도 국민들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긴 아니, 하고 수사는 당연히 수사가 얼마만큼 가느냐 하는 건 난 좀 지켜봐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면
지지자들로부터 크게 외면당할 거다 이런 걱정이 있을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다고는 보질 않아요.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 분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맹목적으로 그렇게 추종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라고 봐요. 지금 이제 전 정권의 수사뿐만 아니라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근처 그러니까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역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현재까지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확실한 증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금 저 답보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쪽을 예. 추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법적인 문제는 이재명 지금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검찰이 얼마만큼 수사 기능을 발휘를 해가지고서 결론에 도달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그 자체가 무슨 민주당하고 특별히 관계를 연결시키려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예. 민주당이 이제 거기에 비판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되고 있다라는 예.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수사에만 집중한 것이 어떻겠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심에 달려 있는 거죠. 예. 어? 본인이 내가 보니까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죄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당에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생각을 해가지고서 대국적인 결심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지. 예. 당이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했다가는 당이 상당히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다른 사람이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 그렇게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의 충성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당의 기능을 갖다가 발휘하려고 애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최근에 와서 가장 한심스럽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여당은 여당이 야당하고 싸우는 것이 여당이 아니에요. 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해야지 국민이 호응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국민 그거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밤낮 야당하고 입씨름만 하는 그런 식의 여당의 기능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하신 말씀 쭉 들어보면 대통령실하고 포함해서 일부 언론,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하고 민주노총 등 노조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날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조언하신 내용과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 자신감 있는 정부라면 자신감이 있으면은 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어?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같아서 그거를 풀이해 나가야지. 그거를 풀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갖다 보이고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개인의 문제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당의 문제로 끌어안아서 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갈고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를 좀 감싸고 도는데 계속 수사의 그 정보들이 흘러나오면서 이 혐의 나오고 저 혐의 나오고 이 증언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 민주당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분당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과한 소리라고 분당 생각하고. 과한 소리다. 민주당이 분당되기를 바라기는 쪽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 지금 선거 앞으로 1년 정도 남겨놓고서 당이 분당돼가지고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뭐 그저 그거는. 저 민주당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나는 예. 그렇게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도 내가 저 민주당에 2016년에 가서 20대 선거를 내가 해봐서 그 네. 당의 생리를 알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일부러 이제 조금 불만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방송이 나와서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정치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나는 안 할 거라고. 아, 분당하는 봐요.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것이다. 총선 1년여 앞두고. 예. 근데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1년 남은 상황에서 이제 공천받아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정말 그 청와대, 그 대통령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말이에요. 공천을 막상 하려고 보면은 예.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지. 예. 자기가 맞대로 공천한다고 그래서 선거를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2016년에 민주당 공천을 직접 해봤는데. 예. 그때도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절대 공천심사하는데 개입을 하지 않고 당선 위주로다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당대표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밉다. 잘라내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있는데요. 가장 잘하시는 분야 중 하나의 또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예산안 심의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게 지금 근데 역대 예산안이 근데 또 법정 시한 내 통과된 적도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회가 좀 여유로운 상황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예산안은 항상 뭐 시한 넘기고 12월 2일 날 정확하게 통과된 내가 뭐 아주 드물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2일 날 예산 통과를 마치기 위해서 뭐 소위 국제 선진화법인가 만들어 가지고서 했는데. 예. 지금 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12월 30일까지는 예산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게 뭐 준 예산 그런 정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처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결국 가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한 번도 12월 30일을 남겨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 그 큰 틀에서 봤을 때요.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예산을 짜서 지금 국회에 보낸 건데 네. 2020년에 만들어진 국회는 민주당 위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삭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한쪽에서는 대선 불복이다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우리도 다 국민들 선택해서 국회의원 된 건데 무슨 말이냐로 다투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까? 나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예. 국회가 야당 국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미 기정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할 이 정책이라는 게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국회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예.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성장 문제도 그렇고 무슨 노동 개혁, 뭐 연금 개혁, 모든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것이 전부 국회가 법으로 있죠. 확장해주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갖다가 하는데 총력을 경주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야당하고 입시름만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도 해결될 수 없는 거죠. 협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그런 게 뭘까요? 아니 지금? 뭐야, 그러니까 예. 무슨 저 대통령이 뭐 야당 영수회담이라든지 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형태도 보여야 되고 예. 사실은 뭐 야당도 좀 데려다가 같이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부르실 것 같은데요? 그럼 대통령의 보관은 뭘까요? 뭐라도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 아, 국회가 법으로 제도적으로 안 해주면은 뭐 할 방법이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 리스크 때문에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내대표라도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나든가 이런 식으로도 좀 해법을 아, 당연히 뭐 야당 의원들도 여러 명 불러다가 밥도 먹고 관저에서 협조를 네. 해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야지 국민이 보기에 아, 저 대통령이 그런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데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안 된다 해서 야당에 대한 소위 비난도 가고 그러는 것이지 네. 그러한 것이 안 되니까 지금 도대체가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사람 자체가 싫다라는 말까지 흘러나오는데. 왜냐 뭐 정치는 싫든 좋든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예. 성숙한 만남 하시고 경제 문제 자 내년에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고 채권 시장도 문제고 금리 인상에도 우려가 큰데요. 위원장님 경제 문제 가장 큰 우선순위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그 저 코로나 팬데믹 이런 등등을 갖다 거치고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다시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네,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현 정부가 중장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의 소위 국력을 어떻게 재조정할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런 노력을 갖다 제대로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국회가 그거를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뒷받침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이 지금 소위 국제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제사회가 지금도 변동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 있거든요. 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 나온 게 없어요. 어떡합니까? 지금 이게 6개월 됐는데. 그러니까 예. 소위 미래를 갖다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암담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긴축재정이랑 재정건전성을 지금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 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이 소위 플렉시블하게 움직여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 막연하게 무슨 재정의 건전성 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경제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저성장 과정에서 루저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루저. 네. 약자들. 약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포용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하려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4년 선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년에 그런 걸 선제적으로 정책을 아니 그러니까 해야지. 흔히들 얘기해서 뭐 소위 말하면 정부 적자를 갖다가 뭐 죄악시하고 있는데 아.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어? 그렇지 않고는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운영은 될 수가 없어요. 표 잃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거기서 뭐를. 알겠습니다. 내년 경제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드리니까 뭔가 좀 시원한 느낌 들기도 하고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호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